커피아재 위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카페라떼와 카페 오레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페라떼하고 카페 오레를 가끔 이제 혼동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때서는 카페라떼라고 어떤 때는 카페 오레라고 하는데요. 둘 다 커피에다가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는 카페라떼, 어디서는 카페 오레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라떼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레, 카페 오레 레는 프랑스어로 우유를 의미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카페 라떼라는 것은 이탈리아 말로 우유가 든 커피를 의미하는 거고, 카페 오레라는 것은 프랑스어로 우유가 든 커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 라떼, 이탈리아에서 많이 판매되는 커피인데요. 실제적으로 그 카페 라떼하고 카페 오레하고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프랑스의 카페 오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카페 오레가 이탈리아에 알려지면서 이탈리아에서도 그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는 카페 라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초창기에 그 이탈리아 카페에서는 카페 라떼를 판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에서도 카페 라떼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처음 이제 그 이탈리아에 카페 라떼가 알려졌을 적에는 카페 라떼라는 메뉴를 카페에서는 판매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조제법이 너무 쉬웠습니다. 레시피가 너무 간단합니다.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부으면은 만들어지는 커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지금은 냉장고가 발달되어 있어서 우유를 24시간 먹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고 유럽의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우유는 아침에 밖에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고 남은 우유는 다시 회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수된 우유하고 남은 우유들을 갖고 뭐를 만드는가 하면 치즈를 만듭니다. 우유는 보관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관 가능한 치즈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는 오후에는 전혀 카페에서 취급하지 않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카페 라떼라는 메뉴가 초창기에는 판매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만약에 이제 카페 라떼하고 비슷한 메뉴 중에 판매가 됐었는데 이건 카페 라떼기보다 카페 라떼 이제 초콜릿이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메뉴들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카페 라떼를 만들 적에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넣고요. 프랑스에서는 에스프레소 아니죠.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프렌치 프레소로 추출한 커피에다가 우유를 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카페 오레 같은 경우에는 추출 커피하고 우유의 비율이 1:1 비율로 보통 맞춰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제 카페 오레라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에다가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는 보통 이제 25ml를 기준합니다. 예, 25ml에다가 우유 한 210ml를 넣어갖고 만드는 게 카페라떼입니다. 맛을 본다면은 카페오레가 카페라떼에서 약간 물이 희석된 메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한 메뉴예요. 반면에 이제 카페라떼는 카페오레보다는 약간 좀 진한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 라떼를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프랜차이즈 때문에 이제 종이컵에다 많이 줍니다. 종이컵에 많이 주는데요. 실제적으로 카페 라떼를 잔에다가, 손잡이가 달린 잔에다가 제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근데 원래 카페 라떼는 잔보다는 잔이 아닌 손잡이가 없는 그라스에다가 많이 제공이 되고, 보통 이제 아침 식사용 커피 메뉴로 많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카페 오레하고 카페 라떼에 대해 갖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